자, 허허허, 어지럽히다, 교란하다, 그러니까 뭔가 당황하게 하고 혼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하다, 혼란시키다 이렇게 써놓고요. 혼란시키다. 이 퍼터버 하면은 퍼터베이션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명사형으로 퍼터베이션. 그 퍼터베이션 하면은 마음의 동요예요. 마음의 동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요되니까 막 혼란스럽겠죠. 머리가 혼란스럽고 뭐 당황스럽고 이렇겠죠. 근데 이 단어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인 퍼터베이션은 뭐냐라는 얘기예요. 인 퍼터베이션.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동요가 되지 않고 혼란하지도 않고 당황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굉장히 침착한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퍼터블이라고 쓸게. 퍼터블. BABLE 형용사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침착한, 냉정한, 플래그매틱, 침착한, 냉정한. 시험 단어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퍼터고 이따윈 것들은 안 나오는 거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어휘가 파생되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침착한, 냉정한, 플래그매틱. 그쵸? 침착한 냉정한 퍼터브. 자, 우리가 잠에 자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데 엄마가 위험하다고 못하게 해요. 그런데 퍼 강조 터버 왕왕 하는 소리 들으면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자, 그 터브라는 게 흔들다 라는 어근이야. 이 터브가 흔들다 라는 어근이에요. 퍼가 강조를 쓰여서 막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뭐 당황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뭐 동의어 봅시다. 자, 디스터브는 평정을 깨고 집중력을 어지럽히는 거고요. 퍼터브, 아까도 했죠? 그쵸? 지금 뉘앙스 때문에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쓴 거는 마음이 동요, 분한을 일으켜 혼란시키다. 그러니까 디스터브보다 의미가 굉장히 세죠. 왜 의미가 세겠어? 퍼가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터브는 흔들다라는 어근이고. 자, 다음에 디스컴포즈. 컴포즈가 구성하다, 작곡하다 라는 뜻이 있고 안정시키다 라는 뜻이 있죠. 그쵸? 구성하다, 작곡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그 여기서 나온 명사형이 컴포저죠. 얘가 침착, 냉정이죠. 침착, 냉정, 컴포저. 그치? 구성하다, 작곡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안정시키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컴포저가 평정, 침착, 냉정 이런 의미가 있다. 평정. 자, agitate. agitate. 지금 흥분시키다 라고 했는데 뜻을 쓰세요. 1번, 휘젓다, 마음을 동요시키다 라고 쓰세요. agitate. 1번, 이렇게 쓰고, 휘젓다. 휘젓다, 마음을 동요시키다. stir하고 동요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동요시키다도 쓰세요. 마음을 동요시키다. 두 번째는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어. 주장하다. 어떤 변화를 주장하고요. 어떤 찬성이나 반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 변화 따위를 주장하고 주장하다라고 쓰고요. agitate. 애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급식 먹고 있는데 쥐가 나타난 거야. 애들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쥐가 나타난 거야. 그럼 사람들 난리를 치겠죠. 동요하고. 그래서 급식 업체를 바꿔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됐죠? agitate.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고요. 그러니까 agitate는 뭔가 뒤흔들어서 선동시키는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쥐가 나타나서 막 휘젓는 거야. 우와 쥐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경력의 흥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급식업체 바꿔주세요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쵸? 마음이 동요가 돼서 아 지금 있는 급식업체는 믿을 수가 없다. 쥐들이 너무 많다. 애쥐 데이트. 자 인사이트. 여러분들 밤에 사이트 안에 들어가면 자극적인 게 막 나오잖아요. 자극하다 선동하다. 자 집 안에 있는 새끼 문 밖으로 다 튀어나와. 인스티게이터. 그쵸? 3.1 운동할 때 독립 운동할 때 집 안에 있는 새끼 문 밖으로 다 튀어나오세요. 대한민국 만세 외치세요 하면서 부추기고 선동하는 거고. 자 포 많다. 얘는 조장하다 도발하다. 그러니까 반란이나 불안 따위를 조장하고 도발하는 거야. 포먼트. 자, 북한 애들이 맨날 확성기 대고 뭐예요? 우리 포먼터, 그죠? 우리 포 많다 이러잖아요. 우리 포 많다. 그러면서 뭔가 안 좋은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렇지? 도발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업셋, 귀엽다죠? 그죠? 귀엽다. 당황하게 하다. 그러니까 기분 상하게 해서 마음을 뒤흔드는 게 업셋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많이 했죠. 그렇죠? 원래는 아빠가 엄마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분 상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죠?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뭐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기분이 상해서 뭐 한 거야? 밥상을 뒤엎은 거죠.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아빠를 업셋다 해서 업셋이에요. 그래서 당황케 하다, 엉망으로 만들다, 귀엽다라고 쓰세요. 귀엽다. 귀엽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이 상한. 그러니까 업셋이 형용사로 쓰이면은 속상한이란 뜻이 돼. 전복한, 뒤엎힌이란 뜻도 있고. 하여튼 귀엽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조금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업셋. 다음에 플러스터, 플러스타. 아 얘도 당황케 하다, 혼란케 하다인데 여러분들 스타가 딱 나타났어요. 스타를 무대 위에 딱 풀어놓자마자 그게 스타를 무대 위에 풀어놓은 게 플러스타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 난리를 치겠죠. 우와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 온다는 얘기야. 스타를 무대 위에 플러스타 풀어놓으면. 그렇죠? 자 디스콰이어트 있습니다. 요즘 내 속이 시끄럽다 라는 얘기잖아. 콰이어트 하지 않다 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내 속 안이 시끄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걱정이 많다 라는 얘기죠. 자 터블런트 하면은 몹시 거친. 이거는 뭐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마다 듣는 거고. 자 터비드, 탁한, 흐릿. 자 내가 물 한 잔 떠오세요 그랬는데 이 물에다가 털과 비듬을 타왔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야? 물이 탁하겠죠. 그래서 얘는 뭐야? 더러운이란 뜻이죠. 터비드 하면은 더럽군, 혼탁한. 써봐. 터비드, 혼탁한이에요. 혼탁한. 됐죠? 그러면 테피드는 뭘까요? 테피드. 우유를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유가 너무 차가워요. 이건 조금 테피드, 미지근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 미지근한. 그쵸? 그럼 야 이거 좀 테피드해서 지우한테. 그러니까 지우가 미지근한 게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몇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오줌 넣고 한번 만져봐. 따뜻할 거야. 그게 미지근한 거야. 지금 화장실에 가서 오줌 넣으면서 손으로 한번 만져봐. 그게 미지근한 거야. 오줌 넣고 만져봐. 그래서 넣고 오줌 넣고 만지면 따뜻할 거야. 미지근한이죠. 그죠? 미지근한. 그래서 루프원 같은 게 이제 미온적인까지 가는 거야. 너는 왜 이러지도 안 하고 저러지도 않고 왜 마음이 그렇게 미온적이냐, 미지근하냐. 그래서 미온적인까지 가는 게 루프원이죠. 토피드는 뭐냐 그러면 토피드. 아 또 피다라는 얘기예요. 맨날 전쟁이 한 20년째 전쟁을 하고 있어. 사람 죽어나가는 거 맨날 보는 거야. 그리고 피 흘리는 거 보면 또 피다 무감각해지죠. 그래서 얘가 둔감한이란 뜻이죠. 둔감한, 둔한, 또 피다. 그래서 여기서 또 피파이 하면
또 피파이 하면은 무감각하게 파이 만드는 거니까 마비시키다가 되죠. 마비시키다. 스투피파이. 스투피파이. 바보잖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옵스투피바이. 그죠? 옵은 강조맥주다. 똑같은 말이죠. 마비시키다. 스투피파이, 토피파이. 토피드, 둔다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터비투드라고 하면 터비투드, 투드는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터피, 터비가 아니라 터피투드. 이렇게 하면은 얘가 무슨 뜻이 되냐면 타락이 됩니다. 타락. 타락. 터피투드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야. 터비드가 혼탁하고 더러운 거니까 터비투드라고 써야 되는데 얘는 뭘 쓴 거야? 터피투드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혼탁한에서 나온 겁니다. 더러운 혼탁한에서 나온. 그래서 터피투드 하면 타락. 디프레버티라고 하죠. 디프레버티. 디프레버티. 타락입니다. 디프레버티. 디프레버티. 아. 깃풀에 버티. 뒤쪽에 있는 풀에 가서 티를 벗는 느낌이야. 와우. 양반진 교수하고, 머슨이 둘이 눈이 맞은 거야. 그래서 깃풀에 가서 티를 벗는 느낌. 깃풀에 버티. 완전 타락이죠. 그쵸? 디프레이브가 타락시키다. 가치 따위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깃풀에 버티. 터미튜드. 전부 다 타락입니다. 뭐 디프레이브가 가치를 떨어뜨린다. 써봐. 안 되면 쓰세요. 디프레이브.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타락시키다. 가치를 떨어뜨린다. 타락시키다. 그래서 디프레이브드 하면은 타락한, 부도덕한 이런 뜻이 되죠. 디프레이브. 타락한. 그리고 부도덕한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동요로 커럽트, 뭐 이모랄 이런 뜻이 돼서 커럽트, 이모랄. 비도덕적인이라고 하지 말고요. 이모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금 목사가 성희롱하고 성폭행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란이라고 보통 해석이 됩니다. 이모랄이 비도덕적인. 부도덕한. 부도덕한이 음란한 거예요. 그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부도덕한인 거니까. 수업 시간에는 손이 바빠야 돼. 정신없이. 머리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는 쓰고. 이제 정신없어야 됩니다. 졸릴 틈이 있으면 안 돼요. 뭐, 터비드는 이렇게 있죠. 혼탁한이라는 것도 있고, 혼탁하니까. 질서가 혼탁하면 무질서하고 어수선하고 그런 거겠죠. 이런 거, 터비드, 테피드, 투피드. 헷갈리면 절대 안 되고, 너무 많이 있어. 그치? 그리고, 터피튜드하고, 디프레버티하고. 그치? 타락이라는 뜻. 디프레이브드, 동요. 좀 기억을 해주고.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퍼베이드. 뭔가 막 배어나는 느낌이죠? 물감이 옷에 딱 떨어졌는데 퍼지면서 막 배어드는 느낌. 퍼지면서 배어드는 느낌. 퍼베이드. 됐죠? 그래서 온통 퍼지다. 뭔가 쫙 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퍼베이드. 퍼미트. 얘도 이제 뭔가 침투하는 느낌입니다. 퍼미트. 침투하다. 퍼지다, 스며들다 라는 뜻이고. 우리가 뭐 퍼베이시브라고 많이 외울 거야. 형용사도 얘가 더 많이 나오니까 요거 써봐. 퍼베이시브. 얘가 프리발란트죠. 프리발란트. 널리 퍼지는 이란 뜻이죠. 와이드 스프레이드. 요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 퍼베이시브. 뭔가 퍼져서 배어나는 느낌. 요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어원 맞는데 이베이드가 도망가다, 피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나온 형용사형이 더 유명하죠. 이베이시고. 그죠? 얘는 형용사형은 이베이시고. 얘는 얼버무리는 회피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얼버무리는 회피하는. 우리가 뭔가 피하고 그럴 때 막 얼버무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피하려고 얼버무리는 거야. 그러면 이건 피하는 거 맞죠? 이베이도 피하는 거 맞죠? 얼버무리고, 얼버무리는 것은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베이시고 얼버무리는. 그렇죠? 우리가 얼버무리다 할 때 프리베리케이트. 앞에서 말을 미리 바꾸는 거죠. 프리베리케이트가 얼버무리다. 글로스 오버. 그렇죠? 글로스 오버. 이런 것들. 우리 지구에서 앞부분에서 참 많이 했던 단어들입니다. 얼버무리다. 뭐 퍼미에잇 나왔는데 동의어 퍼미에잇 스며들다 잘 아니면 퍼미에잇 토끼 같애 범 같애 범 같죠? 범이 굴을 찾아서 원래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퍼크 샥 들어가는 느낌 토끼 잡으려고 퍼미에잇 하고 들어가는 느낌 퍼미에잇. 뭐 인베이드는 뭐 침입하다 해방 못하다 뭐 다 아는 거고요. 그쵸? 자, 퍼벌스. 자, 야 너 공부 똑바로 안 할래? 졸립지? 그치? 손 들어. 됐어요. 계속 벌 쓰세요. 잘못했어 하면은 내리잖아. 근데 끝까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아는 거야. 계속해서 벌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손 왜 내려? 잘못한 거야? 아니요, 그래야죠. 그럼 계속 벌써? 계속 벌 쓰는 거예요. 퍼 벌써. 그럼 쟤는 생각이 올바른 것 같아요? 아니면 삐뚤어진 것 같아? 삐뚤어진 것 같죠. 고집이 센 것 같아? 안 센 것 같아? 고집 센 것 같죠. 됐어요. 계속 벌 쓰려. 왜 고집을? 성질이 삐뚤어진. 그러니까 성질이 확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집 센 하면은 고집 센 건 니 티내이셨어요? 고집 센 건 티내셨어요? 그렇죠. unwilling. 굴복이 되지 않는 거잖아. 왜 고집을. 그래서 고집센의 동의어가 여기 쭉 나오네요. 그렇죠. stubborn. 이 stub이 구루터기라고 했어. 구루터기. 구루터기는 몽당 나무잖아. 나무 확 잘라서. 그건 풀도로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발로 차면 내 발만 아파요. 그렇지. obstinate. obstinate. 야, 너 수업 시간에 누가 과자 먹으래.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먹어, 이 새끼가. 그럼 압수! 티네이트. 압수! 티네이트. 앞줄에 있어. 얘는 고집이 세서 뒷줄에는 절대 없어요. 고집된 놈들이 항상 앞줄에 있어. 앞줄에 있다. 앞줄에 있다. 앞줄에 있다. 그죠? 얘 앞줄레이트 GVS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는데.